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은 보다 다양한 사운드를 원합니다. 그게 공간계 이펙터와 관련된 사운드라면 그 욕구는 더 커지게 됩니다. 다양한 사운드와 프리셋이 저장된 큰 사이즈의 온보드 멀티 이펙터도 존재하지만 자신만의 드라이브 사운드가 이미 구축된 연주자라면 보다 작은 사이즈의 공간계 멀티 이펙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하고 압도적인 딜레이와 리버브 사운드를 컴팩트한 사이즈에 담은 베스트셀러 멀티 타입 공간계 이펙터를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펙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이븐타이드의 H9 맥스, 소스 오디오의 콜라이더 딜레이 플러스 리버브. 현재 멀티 타입 공간계의 3대장으로 불리는 이 세대의 이펙터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고 특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솔직히 여기 올라와 있는 이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면 입만 아픈 네. 이펙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이 딜레이와 리버브가 합쳐진 공간계 이펙터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고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세대의 멀티 타입의 이펙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 모델이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딜레이나 리버브와 비교를 했을 때 약간의 학습이 필요한 건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만큼 조금만 공부를 하게 됐을 때 평소에 이제 접하지 못했던 진짜 압도적인 공간계 사운드를 손에 넣을 수가 있고요. 이 세대의 이펙트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멀티 타입이긴 하지만 다른 멀티 이펙터들에 비해서는 훨씬 사용이 쉽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세대의 이 3대장 공간계 이펙터들을 정식해서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고 각 브랜드의 특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뭐 이펙터에 관해 갑자기 막 게임 이야기를 좀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그 요즘에 디아블로 2가 그렇죠. 레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난리 났죠. 제가 그거를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나왔나 뭐 지금 기억이 잘안 나요.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지 뭐 5학년이었는지 뭐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어린 시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띄엄띄엄하긴 했지만 어쨌든 2008년까지 했어요. 되게 재밌게 네. 했었거든요. 그만큼 좋아했던 게임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아무도 안 하지만 그 매니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아재들이 계속 그거를 이제 클래식 버전으로 하신 분들이 이 레저렉션이 나오면서 유튜브로 이제 새로운 채널들이 막 이제 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그 디아블로 2가 막 추억에 젖어 있고 와 이게 그래픽 바뀌고 너무 재밌고 근데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저는 뭐그뭐그 스트리머 분이 뭐 줄임말로 하든 뭘로 하든 다 알아들어요. 뭐 어떻게 제작하는지도 알고 뭐 저기 뭐 이렇게 아이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뭘 주워놔야 되고 뭐는 딱 보면은 이거는 못 쓰는 아이템이고 이런 걸다 아는데 저 같은 시청자분들 반 그래서 근데 반대로 이제 그래픽이 좋아지고 요즘 같은 이 컨디션의 게임으로 바라보고 신규 뉴비들. 뉴비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어리든 나이가 많든 간에,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질문 혹은 제 입장에서는 아 진짜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넘어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처음 보는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공간계 페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현영님한테는 얘의 이각 회사마다 작동, 구동하는 얘네들의 이제 기계적인 이 하드웨어적인 아니면 하드웨어 이후에 이 안에 또 들어있는 이 프로그래밍된 소프트웨어적인 생태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우리가 그걸 알고 나서 소리를 만지는 데는 어떤 이펙터를 갖다 줘도 그쵸. 내가 원하는 소리로 바로 한 방에 갈수 있어요. 근데 초심자분들은 이런 멀티 형태의 이제 딜레이, 이제 디지털 딜레이에 접근을 하시기에는 글자만 보고 막이 안에 이 디지털 글자라든가 아니면 프리셋 뭐이막 수많은 이 소프트웨어의 막 글귀들을 읽으면서 하기는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래서 딜레이 페달을 만지시고 이제 제대로 오시고 싶으시면 일단 좀 아날로그 페달의 형태의 것들을 좀 만져보시고 여러 가지 그냥 아날로그 딜레이든 뭐좀 그런 걸 만져보시고 나중에 오시면 좋은 페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리의 개념도 알고 중급자라는 개념 안에서 중급자를 다시 1로 봤을 때 1, 2, 3으로 봤을 때 가장 접근하시기 좋은 페달은 일단 이겁니다. 소스 오디오가 제일 조작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소리도 만질 줄 알고 페달도 만질 줄 아는데 이런 멀티 막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고 이런 페달들을 조합하는데 내가 아직 경험은 없다 했을 때는 소스 오디오가 제일 좋고요. 두 번째가 스페큘러 스페큘러 템퍼스. 템퍼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 이븐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내가 생각해도 좀 이걸 잘 알고 나는 좀 상급자다 이러면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소리도 제일 무거워요. 소리도 제일 무겁고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진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제대로 된 목적성을 가지고 좋은 사운드를 내기 위한 이거를 많이 구축해 놓으신 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개는 조작에서 좀 갈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소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조금 더 확실히 좀 그 디지털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맛에 그 굉장히 화사한 소리들이 잘 나고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프리센스 영역 그 초고역대보다는 조금 밑에서 좀 이 미들레인지가 좀 단단하게 들리는 느낌이고, 이 템퍼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위가 더 들려 있는 좀 더 화사하게 들리는 EQ 세팅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저도 쓰고 있고 이것도 이제 제가 써봤기 때문에 다 아는 부분인데, 그런 사운드 지점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접했을 때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지점들 요 두 가지만 좀 잘 체크하셔서 구매 목록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연주자들이 자신이 공간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경우 들어있는 프리셋들, 원래 들어있는 프리셋 사운드만으로도 저희가 앨범에서 듣던 그런 정말로 이렇게 압도적인 사운드들을 한 번에 연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초심자들이라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있는 프리셋에서 파라미터 값들을 조금씩 조절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로 찾게 되면 좀 더 가는 길이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공간기 3대장으로 불리우는 세대의 멀티타입 공간기 이펙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